금전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본인이 써도 써도 모자라. 네. 본인은 그 돈이 너무 커. 쓰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본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량으로 살았어요. 맞아요, 정말 한량. 돈 많은 회장으로 태어났으면 맞아요. 돈잘 쓰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큰 일도 하고 통 크게 불릴 그런 사람, 그런 사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타고났다 보니 이 사주가 남자라면 굉장히 성공하고 나라 기관에 있던가 정치 쪽으로 가던가 회장이 되던가 그런 사주예요. 근데 여자로 태어났다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성향만 회장 성향이야. 본인은 여자인데 회장 성향이야. 남자 성향. 근데 또 끼가 장난이 아니야. 여우짓을 할 때는 또 장난 아니게 나와요. 술만 한잔 들어가면 본인은 완전 여우가 몇 명이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아. 꼬리가 9개가 아니라 12개는 아, 진짜로? 나올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알잖아요. 술좀 취하고 이러면 텐션도 높아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분위기 이끌고 연예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끼도 부렸다가 웃는 것도 달라지고 뭔가 추임새도 달라지고 본인이 사람들을 많이 웃겨주는 사람이거든요. 술자리라면 본인 덕분에 재밌을 건데 다들 재밌다 하지 않아요. 근데 성질이 좀 지랄 같다 그래. 내 기본파예요. 맞아요. 내 기본대로 짜증나면 거기서 탁 치고 나갈 사람이라. 아. 이 성질머리 가지고 어떻게 시집 가가지고 한 가정 꾸리고 살겠냐.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면은 악담이고 애를 낳고 살고 싶었다가도 또 아닌 것 같았다가 본인 인생을 지금 본인 스스로가 자꾸 들었다 놨다 해요. 저울질을 하고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결혼하면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애를 보면 예쁘기도 하고 혼자 마음만 막 복잡해. 근데 돈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 많이 시원하게 쓰고 싶고 그쵸.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근데 지금 내년 운으로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크게 나쁜 게 없거든. 근데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이라 그래요. 남자를 둘을 놓고도 본인은 성에 안 차. 양다리를 해놓고도 성에 안 찬다. 그렇잖아요. 근데 양다리를 참 못하겠어요. 마음이라는 게. 못하겠다 하면서 어설프게 했는데. 어설프게. 어설프게 했는데 그래도 저울질하고 맞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못하겠어 해놓고 지금 뻔뻔스럽게 못하겠다 아, 근데 그런다니까. 어설프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것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마음이 갈라졌잖아. 그리고 내년에는 사람이 또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 또한 혼자 인연은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누굴 믿지를 못하네. 누굴 못 믿잖아요. 맞아요. 네. 믿지를 못하니 뭐 누구하고 살겠어요. 이 사람 좀 좋은 점을 보고도 또 뭔가 아닌 것 같다. 또 뭔가 아닌 것 같다. 요거 조금 안 좋으면, 10개 중에 9개 좋은데 하나 안 좋으면 아닌 것 같아. 이래버리는데. 어떻게 살아? 혼자 사는 게 낫지.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남자도 편하게 만나고. 그게 좋아요. 근데 본인이 정이 많아. 정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성질 지랄 같고, 독립적이고, 너무 고집 세고, 이런 것 같으면서도 정이 많아요. 내 사람이다 싶으면 엄청 잘 챙기거든.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 집안 식구, 형제들을 보면은 본인이 신경을 많이 써요. 돈을 갖다 주지는 못해도 뭐라도 사줘야 되고, 먹는 거라도 베풀어야 되고, 마음이라도 쓴단 말이에요, 본인이. 형제 중에 둘을 놓고 고민이 있으라 했어요. 한 명만 고민이 아니고, 한 명도 또 걱정이야. 한 명은 일 때문이고, 한 명은 이별 때문이에요. 이별 때문에. 내 가족, 예. 한 그러니까, 명은 이별, 그 전에 뭐라고요? 일, 일? 예, 돈벌이 일 때문이고 본인은 본인도 지금 걱정인데 내 형제도 걱정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이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수 있나 없나 그게 걱정이잖아요.